58개. 몸쪽 골! 좌우에 떨어집니다. 스포츠 앞에 아파. 이루자. 까르샷까지 홈에 들어옵니다. 도망가는 점수. 롯데는 주의점을 만듭니다. 박혁 선수의 2타점 역지타. 7대0입니다. 상당히 크죠? 네. 네.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적시타가 나왔고요. 네. 아, 박기혁 선수 5월 26일 부산전지 이후에 선발 출장에서 안타를 내는군요. 몸쪽으로 붙였는데 나름대로 제구가 그게 안 된 건도 아니에요. 네. 네. 박기혁 선수가 대처를 좀 잘했다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게 2루 주자가 원활하게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